번만 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SKT T1과 아프리카 프릭스 간의 와일드 카드전에서 승리를 거둔 SKT T1의 미드라이너 페이커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페이커 선수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KT T1의 미드라이너 페이커입니다. 네,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하고 와일드 카드전 2대 0으로 깔끔한 승리 거두셨는데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가 와일드 카드전부터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경기 깔끔하게 이겨서 앞으로의 경기에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1세트 상대가 트위치가 이제 그 고대 유물 방패를 구매해가지고 약간 좀 당황했을 것 같기도 한데 부산에선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네, 저희가 처음 보는 아이템들이어서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그냥 상대가 잔나가 향로가 빨리 뜬다는 것만 알고 게임을 진행했고요. 뭐 그래도 크게 게임에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SKT T1이 안정을 좀 중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블리츠 크랭크가 2세트에서 나온 게 좀 의외였다는 평가가 많아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저희가 안정을 중시한다는 거는 최대한 게임 승리의 확률을 높이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플레이가 안정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그게 좀 승률에 도움이 돼서 그렇게 한 거였고 이번에는 좀 더 변수가 있는 픽이 좋게 작용할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카시오페아로 하셨을 때 심연의 가면을 선템으로 가셨는데 이게 보통 많이 안 가는 아이템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게 된 건가요? 상대가 AP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심연의 가면을 빨리 가면 좀 더 마법 방어력이 빨리 확보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넛 선수가 바론 스틸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는데 어떻게 좀 믿으셨나요? 저는 거의 못 뺏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틸을 해서 좀 더 한타가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 SKT T1에서 욕을 사용하면은 벌금을 낸다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지금까지 좀 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벌금 많이 냈고요. 아, 정말요? 네. 저희가 지각을 해도 벌금을 내기 때문에 지각도 많이 해서 많이 냈습니다. 아, 욕 때문은 아니고요? 아, 욕 때문에도 냈습니다. 가장 많이 낸 선수가 있나요 혹시? 제가 제일 많이 냈고요. 뭐 나머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타라 선수가 솔랭에서 1위가 돼서 그 마지막 인터뷰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그런 표현을 했는데 페이커 선수도 이번 솔랭크에서 좀 욕심이 있나요? 저도 빨리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등을 찍어서 자신감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많이 축하해줬나요? 축하해주진 않았고요. 네, 축하해주진 않았습니다. 경기장 오늘 푸만두 코치가 왔다고 들었는데 예, 응원을 많이 해주나 만났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 몰랐어요? 네.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개인 방송에서 다리 건축하는 게임 있잖아요. 네. 그거 하시는데 좀 건축에 소질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외 팬들이 브릿지 브레이커라 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혹시 그 게임을 좀 다 클리어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떤 게임이든 다 적응을 하면 금방금방 풀어내기 때문에 언젠가는 클리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삼성 갤럭시와의 승부를 앞두고 있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오늘 경기를 깔끔하게 이겼기 때문에 선수들도 다들 자신감이 붙었을 것 같고요. 저도 조금 자신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SKT T1의 미드라이너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